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 관광관리학과 유호 교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PBL을 적용한 스포츠 캡슐 디자인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인식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대학 교육은 실무 중심의 학습과 역량 기반 교육을 점차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기존의 접근법으로 풀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런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과거에 중시되었던 특성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역량과 인재 유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제 간 경계를 허물며 융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는 교수법으로는 다양한 교수법이 있겠지만, 특히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학문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과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을 포함한 여러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운동 생리학, 체육 교육, 스포츠 심리학 등의 학문적 지식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안을 설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스포츠 트레이너로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PBL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PBL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협업, 창의성 등의 핵심 역량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과 연관된 스포츠 부상 예방 프로젝트와 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부상 예방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스포츠 팀과 협업하면서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PBL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2023년도 2학기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PBL을 적용하고 이러한 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2.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시대학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3학년 학생들 중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4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23학년도 2학기에 걸쳐 두 개의 분반으로 나누어진 총 11개의 팀에서 매주 3시간씩 문제 기반 학습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지역사회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 즉 PBL 문제에 대한 기획 또는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관련 콘텐츠의 제작이 요구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팀 내에서의 역할 분담은 매주 변경되었습니다.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성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텍스톰을 활용하여 단어 빈도와 TF, IDF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학습자들의 답변을 정성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및 논의입니다. 그림 1은 각 팀의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 팀의 결과물 중 유형별로 하나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문항은 PBL 적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배운 점과 PBL 적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 과정에서 느낀 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BL 적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배운 점. 이번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 성찰 응답을 바탕으로 한 단어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들의 인식에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관련된 단어인 정보, 생각, 의견, 팀, 아이디어, 팀원, 협동심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TF-IDF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를 보시면 역시 팀, 조언, 팀원, 문제, 해결, 생각, 아이디어, 소통 단어들이 상위권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인식에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관련된 단어인 정보, 생각, 의견, 팀, 아이디어, 팀원, 협동심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개념들과 관계된 역량인 협동 역량,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 1.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의 인식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동료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협동심의 중요성을 체험하였고, 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문제 해결과 창의력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지역사회 스포츠 인프라 개선 등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된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미래에 스포츠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고, 국내외 장애인 시설과 예산 투자 금액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2.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 학습자들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복잡한 문제를 식별하며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PBL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실용성과 창의성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협동심. 팀워크 개발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및 조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동심을 발전시켜 나갔고, 또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및팀 관리 기술을 습득하며 협동심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자원 활용 역량. 학습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의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PBL 적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 과정에서 느낀 점. PBL 적용 캡스톤 디자인 수업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특히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생각, 의견, 팀, 아이디어, 팀원, 소통과 같은 단어들이 빈도수 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학습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팀 기반의 협업과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얻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팀과 소통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 것은
학습자들이 팀워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수업 과정에서 실천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이디어와 생각의 높은 출연 빈도는 학습자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탐색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협동심과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느낀점에 대한 성찰 내용은 배운 점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좀더 심도 있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문제 1.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의 인식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심 및 팀워크. 학습자들은 팀원들과 협력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협동심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지성의 힘을 느꼈는데, 학습자들은 혼자가 아닌 팀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더큰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활용. AI와 기술의 활용. 학습자들은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중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학습과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 효능감. 팀을 통해 개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와 프로젝트 관리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사업 및 직업에 대한 고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래의 직업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협동심과 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과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연구문제 2. PBL을 적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의 강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력, 협동심, 자원 활용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 학습자들은 협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켰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시각을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경험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역량을 신장시켰다고 느꼈습니다. 협동심. 팀원들과의 배려와 협력을 통해 개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이 강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을 경험하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원 활용 역량. 학습자들은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중요성과 효과성을 느꼈고, 또한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미래의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